충남 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등 18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 달 선 함주학원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도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정부에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지난 1월 지역의대 유치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 병원 둘 다 없는 지역이 충남과 경북입니다.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